안녕하십니까. 3단의 연속으로 과속 방지 타기 있습니다. 절벽타는 황고입니다. 자, 이번 주에 첫 번째 산행을 이제 한 수요일쯤에 갑니다. 황고가 아래 월요일날에 산행은 안 하고 새로운 절벽으로 그냥 답사만 잠깐 갔다 왔는데 전방에 과속 방지 타기 있습니다. 오늘 드디어 그쪽을 이제 한번 올라가 보려고 합니다. 몇 번 가봐야 되지 싶은데 뭐 자세한 거는 뭐 일단 산에 올라봐야 알겠죠. 또 새로운 곳으로 또 새로운 최강 도라지를 찾기 위해서 황고는 또 이번 주 여정을 시작합니다. 날씨가 한 이틀 동안은 많이 쌀쌀했는데 오늘 낮부터 좀 풀린 듯 했거든요. 지금 수온주가 14도 정도 올라왔는데 지금부터는 좀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우측커브에 주의하세요. 자, 오늘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계속 갑니다. 안녕하십니까. 절벽타는 황구입니다. 자, 이번 주에 첫 번째 산행을 왔습니다. 새로운 강 쪽에 협곡을 황구가 찾으려고 답사 몇 번 왔다가 또 새로운 곳에 한번 왔습니다. 며칠 전에 황구가 새로운 곳에 간다고 답사 간다고 영상 올린 그쪽 장소인데 봄까지 가려고 하다가 또 궁금하면 가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한번 왔습니다. 오늘 갈 산은 그 남서쪽을 바라보고 있는 한 300m 정도 되는 산입니다. 수직 절벽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중간중간 턱보다는 상층부의 턱들이 있길래 일단 로프 타면서 한두 번에서 많게는 한 네 번 정도 와야 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준비물은 물은 1리터 각각 두 병이고요. 식량은 초콘 각각 두 개, 비상식량은 초코바 세 개입니다. 자, 오랜만에 오프닝 영상도 찍고 하는데 날씨는 지금 상당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고 엄청 날씨가 좋습니다. 지금 기온도 바람도 좀 덜 불고 굉장히 따뜻하니까 오늘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절벽은 자유다! 출발! 자, 이제 협곡 사이에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절벽 난간 쪽으로 진입했는데 자, 이 난간에 서지는 못하거든요. 자, 올라가면서 이 회양목 사이에 도라지 자원이 있는지 일단 그런 것부터 한번 살펴보면서 저 도라지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회양목도 있고 이 뭡니까 산나리 같은 것도 삭제도 있고 이것저것 있는데 자, 일단은 올라가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절벽 정상 쪽에 올라왔습니다. 지금 여 아래 위쪽에는 도라지 삭대 이런 게 안 보이고 지금 지금부터 요 아래 턱 그리고 좌측에 한 10m 그리고 이쪽 협곡 이쪽과 건너편 협곡 이거를 돌아가면서 로프를 한 10m나 20m씩 이동해서 도라지가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방구가 40m 로프하고 안전벨트하고 카라비너 그리고 팔자강기 그리고 연장통하고 빠르하고 다 냈습니다. 지금 여기 이게 무슨 나무인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 나무나 아니면 지금 여기 있는 나무 네 가지 굉장히 굵거든요. 여기다가 로프 세팅해 가지고 절벽 난간으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도라지가 있는지 저 난간으로 서봐야 도라지가 있는지 알 것 같네요. 지금부터 준비합니다. 이제 로프를 화력수에다가 연결했습니다. 안전벨트 차고 카라미너랑 팔짱기를 세팅했으니까 지금부터 저 절벽 난간으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도라지가 있는지 내려가 봐야 알 것 같네요. 지금부터 하강합니다. 저 위에서 출발한 로프가 한 20m 내려와서 절벽 난간에 섰습니다. 지금부터 한 80도 정도 되는 경사의 수직 직벽인데 있는데 도라지가 한번 있으면 진짜 어마무시한 게 있을 건데 아직 보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 뭡니까 단풍이까지 생겼는 것이 그 아 갑자기 생각 안 나네. 이름이 생각 안 납니다. 이게 하여튼 장식용으로 쓰는 이게 단풍 아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납니다. 하여튼.
그리고 도화지는 아직 안 보이네요. 이 단간에 있을 만한 자리는 좋은데 지금 이쪽은 안 보입니다. 로프를 저쪽으로 이동해서 저 우측으로 좀 더 가보겠습니다. 일단 이쪽은 아직 안 보입니다. 자, 우측으로 한 10m 이동해가지고 다음 장소 절벽 난간까지 내려왔는데 도라지는 전혀 없습니다. 이야, 없을까요 도라지가? 일단은 이쪽에는 안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황구가 도라지 씨앗을 좀 한 20개 정도 심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절벽 사이에 단풍이까지 생긴 거 있잖아요. 그거는 돌단풍입니다. 돌단풍. 황구가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가. 돌단풍도 상당히 많네요. 한번 있었을 만한데. 이 자풀들하고 이 가시덤불이 너무 많아서 그럴까요? 하여튼 해양목 절벽에서 도라지가 잘 없지만은 나오면 좋은 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다시 올라가가지고 저 좌측으로 또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좌측으로, 우측이죠. 저쪽에서. 우측으로 한 40m 이동해서 저쪽 절벽하고 이쪽 절벽 중간에 협곡입니다. 물 내려오는 물길인데, 손 탔을까요? 해양목 절벽 난간에도 도라지가 있지 싶은데 전혀 안 보입니다. 일단은 저 아래로 더 내려가 보겠습니다. 로프가 저 위에서 출발해서 이거 리얼자로 꺾어서 지금 여 아래까지 내려왔습니다. 이야, 도라지는 이런 절벽 난간에도 있을만한 자리는 좀 있는데 전혀 안 보입니다. 여름 되면 가시덤불로 다 덮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전혀 안 보이네요. 가산 향목 절벽이라도 저 상층부에는 저 소나무 같은 게 좀 있으면 좋은데 여기는 전부 뭐 가시덤불로 덮여 있으니까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저 건너편에 황질로 된 그 삭대 같은 게 좀 보이는데 또 아직은 아닌 것 같은데 일단 저 옆으로 한번 건너가 볼게요. 지금 절벽이 여기는 경사가 그리 심하지 않으니까 로프를 약간 풀어가지고 저쪽으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이야, 전혀 안 보입니다. 그리고 이 절벽 아래 내려오니까 이게 뭔가요? 기역자 앵글 같은 게 있는데 그렇다고 스탠드 아닌데 새는 가볍고 굉장히 단단한 새다 있거든요. 이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일단 옛날에 저 위에 설렸는지 몰라도 옛날에 왔다 간 그런 사람들의 흔적들도 좀 있긴 있거든요. 옛날에 다 손 탔을까요? 만약에 이런 곳에 도라지가 없다면 황구가 내려와서 이쪽에 도라지를 복원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원이 전혀 안 날아오잖아요. 그러면 황구가 내려왔을 때 중간중간에 도라지 씨앗을 심어놔야만이 이런 절벽에 또 도라지 자원이 복원되는 거거든요. 자, 여기 그 장갑 벗어난 요 자리에도 도라지 씨를 한 20개 심어놓고 가겠습니다. 자, 아까 출발 로프 타고 출발지는 저 보시죠. 절벽 저 건너편 절벽에 로프 타고 황구가 저 아래로 내려갔거든요. 자, 저 아래 내려가서 이 중간에 물길인 협곡을 건너서 지금 이쪽으로 올라왔습니다. 요 절벽 사이에 보면 길자국 같은 게 보니까 이 짐승들이 멧돼지나 뭐 고란이나 이런 노루 같은 거 이런 애들이 내려가 왔다 올라갔다 하는 길이거든요. 이게 짐승들이 다니는 길입니다. 이 길 보고 황구가 길 따라 올라오니까 요 정상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산행에서 이렇게 보다 보면 이렇게 동물들이 다니는 길이 있거든요. 이런 길로 가면 길도 좀 쉽고 잘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도라지는 전혀 안 보입니다. 야, 해양목이 있더라도 이 난간에 한번 있어줄 만한데 전혀 안 보이네요. 자, 다시 올라가가지고 저 건너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올라와서 로프하고 다 정리했습니다. 전항에 짐 정리해놓고 자, 아까 건너편 절벽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원래는 황구가 오늘 여기까지만 한 세 번 정도 로프 타고 이 정도 보고
저 건너편은 다음에 본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도라지가 전혀 없기 때문에 지금 산행 속도가 빠릅니다. 생각보다 아직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저 건너편까지 한번 건너가 보겠습니다. 이쪽에는 전혀 없네요. 자, 이제 산을 하나 건너와서 그 다음 그 산의 절벽 쪽으로 왔습니다. 저기 굵은 참나무에다가 로프를 세팅했고 여기 작은 나무에다 기역자로 꺾어서 지금 여 아래 절벽 아래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공간들은 있는데 오늘 가시덤불이 너무 많아서 그런지 오늘 도라지는 전혀 안 보이네요. 일단 상층부에는 안 보이니까 좀 더 내려가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로프가 한 20m 내려와서 절벽 난간에 멈췄습니다. 도라지는 전혀 안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포도, 그 뭡니까? 봉봉입니까? 이거 캔이 있고, 저 위에 빵봉지가 하나 버려져 있는 거 보니까, 옛날에 왔다 간 사람이 있긴 있는 모양입니다. 홍보가 지금 절벽 위에 서 있는데, 저 아래 난간까지도 더 내려갈 수는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도라지가 있을 것 같진 않네요, 보니까. 있다면, 지금 저 아래 회양목나 회양목 숲보다는, 지금 회양목 숲이 끝나는 이런 상층부 지점, 이런 지점에 도라지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안 보이잖아요. 도라지 자원은 전멸했는지 전혀 안 보입니다. 황구가 못 찾는 건지. 자, 오늘은 이 정도만 보고 그냥 올라가겠습니다. 저 아래로 내려갈 수는 있지만은, 뭐, 궁금한데 와봤으니까 됐습니다. 이제 올라와서 배낭에 짐을 다 정리했습니다. 초콩 하나 먹고 한 5분간 쉬었다가 이 능선 타고 하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기대는 꽤 했는데 와보니까 도라지가 없을 자리는 아닌데 좀 몇 년 전에 다 손을 탄 것 같습니다. 가니까 아까 전에 제가 중간에 캔 음료수 같은 것도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그 전투식량 있잖아요. 군부대에 쓰는 거는 아니고 일반 사제 파는 뭐 전투식량 같은 거 그런 봉지도 몇 개 보이네요. 보니까 절벽도 중간중간에 다 사람들이 내려온 흔적이 있습니다. 자, 궁금한데 왔으니까 됐고 이제 다시 하산합니다. 자, 내려가는 길에 여기 빨간색 열매가 달리는 게 있는데 한번 보시죠. 자, 이게 산수유 같죠? 구기자 같으면 같은 빨간색 열매에 약간 길쭉하거든요. 그런데 황구가 봐서는 산수유 같습니다. 이게 야생 산수유 나무입니다. 열매가 많이 말라가네요. 이런 것도 많이 따면 약 되는데 그렇게 많진 않네요. 근데 이쁘기는 진짜 이쁩니다. 황구가 봐서는 구기자는 좀 길쭉, 붉은색 열매에 좀 길쭉하거든요. 이건 산수유 같습니다. 산수유. 자, 계속 내려갑니다. 안녕하십니까. 절벽 타는 황구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총평입니다. 이번 주에 첫 번째 산행을 갔다 왔습니다. 황구가 며칠 전에 강쪽에 협곡을 그 답사만 가고 갔다가 괜찮은 자리가 하나 있길래 그 봤는 자리에 갔는데 자, 결론은 뭐 아무것도 없었죠. 이렇게 꽝도 많습니다. 꽝도 무수한 꽝이 있어야만이 초대물 또 하나를 볼 수 있는 그런 과정이죠. 자, 그리고 문제는 꽝이라도 좀 아쉬운 것은 이 절벽이 좋고 도라지 서식 여건이 상당히 좋은데 도라지가 전혀 없다는 것이 서글픈 현실입니다. 황구가 지나가다가 어느 회사의 현관 입구의 로고에 창의는 무한, 자원은 유한이라는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원이란 것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항상 유한한 거죠. 아무리 많은 땅속에 석유나 석탄이 있더라도 그것을 계속 해내면 어차피 결국에는 다 사라지거든요. 물고기가 아무리 많다 해도 다 잡아내게 되면 그것은 어차피 전멸하는 겁니다. 도라지도 마찬가지죠. 도라지나 산약초를 여러분들이 보실 때 필요한 만큼만, 큰 것만, 그리고
목회는 그런 놔두고 이런 것을 자원을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만이 이 자원이 보존되는 것이지 후대에 또 그 물려줄 수 있는 것이지 이것을 자기가 번다고 해서 다 채취해버리거나 점멸시켜버리면 그것은 끝나버리거든요. 오늘 절벽에서 자원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지만 황구는 또 다른 보람을 느끼는 것은 황구가 가고자 하는 절벽에 가봤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그 절벽에 황구가 오늘 로프 타고 내려가서 한 세 자리 정도의 도라지실을 심어놨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또 도라지 자원이 또 보존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또 좋은 겁니다. 오늘 산행제에 갔을 때 물론 뭐 사람들 손탄 흔적이 있었지만은 손타고 안 타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산행하실 때 산행할 때 내가 프로다 아니다 저 사람을 프로로 인정할지 안 할지는 뭘 보면 아냐면 산행의 실력 귀한 대물을 소장하고 있는 것 약초를 잘 캐는 것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프로란 것은 내가 지나온 자리에 흔적을 남기지 않는 것이 진정한 프로입니다. 소리 없이 왔다가 소리 없이 가는 것이 진짜 프로고 정말로 내가 왔다 간 흔적을 전혀 남기지 않는 것이 진짜 프로고 자원을 아낄 줄 알고 자원을 사랑할 줄 아는 것이 프로입니다. 열 뿌리의 초대물을 보면 한 세 뿌리는 놔두고 올 수 있는 그런 성자의 아령이 갖춰진 사람이 진짜 프로지 모든 어린 약초까지 전멸시키는 사람은 절대로 프로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갔을 때 절벽 중턱에 피트병 같은 거 튕겨나가는 거, 음료수병 튕겨나가는 것도 있었지만, 또 결정적인 것은 그 군 전투식량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를 작동하면 발열 같은 게 가지고 군 전투식량 같은 게 이러면 그게 몇 봉지 있더라고요. 그러면 황구처럼 로프 타거나 전문적으로 암벽을 탈 수 있는 사람들이 몇 명 왔다는 건데, 걔들이 그거 먹고 음식물 다 쳐버리고 왔는 거 있잖아요. 그런 애들은, 그런 놈들은 지가 백날 도라지 백년 쳤는 데는 그걸 소장하더라도 황구 눈에 봐서는 가소로울 뿐입니다. 절대로 프로가 아닙니다. 황구가 얘기했듯이 진짜 프로라는 것은 자기의 흔적을 남기지 않고 자기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소리 소문 내지 않고 그리고 자원을 아끼고 사랑할 줄 알고 성자의 아량을 베풀 줄 아는 것이 진정한 프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산에서 최강의 포식동물을 호랑이를 범이라 하잖아요. 호랑이를 최고라 치는 이유는 호랑이는 왔다 간 흔적을 남기지 않습니다. 소리소문 없이 왔다가 소리소문 없이 사냥하고 자기의 영역과 종족을 지키고 배고프기 전에는 꼭 필요한 살생만 하지 어린 동물들을 뭐 함부로 죽이거나 살생하지 않거든요. 자기가 배고프고 꼭 필요할 때만 사냥하는 것이 호랑이죠. 그리고 수리봉이 같은 것도 보면 수리봉이가 밤의 제왕이고 그 뭡니까 맹금류 최강의 포식자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수리봉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소리 없이 밤에 날개짓을 하면 밤에 아무 소리 소문이 없이 그 사냥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갔다 오는 흔적들을 남기지 않죠. 그래서 이 최고란 것은 최고의 소식이 붙을 때는 이 그릇이 큰 사람이 최고지 뭐 잔밥그릇들이 잔돌멩이들이 절대로 최고 아닙니다. 산약초를 황구가 밴드나 유튜브에 보면 뭐 자기가 최고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물론 황구도 그렇게 뭐 얘기를 하지만은 진짜 황구 눈에 최고란 것은 진짜 성자의 아량을 베풀 줄 알고 필요한 약초를 필요한 만큼만 캐고 그리고 자원을 아낄 줄 알고 자원을 보증할 줄 알고 자연을 사랑할 줄 알고 산을 사랑할 줄 알고 또 이런 것이 최고죠. 그리고 자기가 지나온 흔적을 남기지 않는 것 산에 쓰레기 버리고 그런 인간들은 최하입니다. 최하. 그래서 황구가 그런 거 보니까 참 오늘 기분이 좀 그렇더라고요. 자원이 없는 것도 그렇지만은 산에 그 쓰레기 버리고 가는 흔적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절벽에 그런 흔적 쓰레기들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황구처럼 이렇게 진짜 절벽에 전문적으로 타는 사람들, 도라지를 보러 온 사람들이 버리고 온 것인데, 그런 것이 안타깝죠. 그럼 여러분들이 산행이나 영상을 올리시는 분들도 되도록이면 어린 도라지를 좀 아낄 수 있고, 또 놔두고 오는 그런 것을 영상을 보여주고, 또 쓰레기를 갖고 오는 것, 쓰레기를 버리지, 안 버리는 것, 그리고 땅에 도라지나 이런 걸 약초를 채취했으면 다시 묻어주는 것, 이런 것을 해야만이 그 자원이 보존되고 자원이 남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산행이 이걸로 끝이 될지 아니면 한 번 더 갈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황구가 주말에 또 귀한 손님들이 오신다 해가지고 그분들하고 같이 또 봐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올 영상은 이번 주에 이걸로 마무리를 할지 안 그러면 황구가 한 번 더 또 새로운 곳을 한 번 더 갈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이 항상 구독해주시고 댓글 달아주시니까 황구와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